네, 오늘 데일리 브리핑에서는 한인민주당 협회 스티브 강 회장 연결해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를 통해서 이 대선 결과가 조작되었다라고 계속해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의 입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굉장히 안타깝고요. 네. 또 저는 개인적으로 화가 좀 나는 게요. 트럼프 대통령은 매일 수십 번 본인의 이제 오피셜 트위터를 통해 검증되지 않은 선거 정보와 동영상을 계속해서 올리고 있습니다. 네. 사실 아직까지는 이제 미국의 대통령으로서 이러한 행동들이 미국 민주주의 기반을 굉장히 흔들고 있고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네. 이러한 이제 액션들을 보면 미국 국민의 분열과 갈등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최근 이제 경합주 결과들을 보면요. 특히 조 바이든 당선인이 확보한 경합주 선거 관계자들에게 이러한 대통령이 이제 이러한 음모론을 퍼뜨리다 보니까 이런 관계자들에게 살인 협박 등 중요 인사들의 집을 방문해 시위대가 그들의 가족과 동료 직원들을 계속해서 협박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 또 이슈가 된 뉴스였죠. 크리스토퍼 크랩스라는 미 국토안보부 소속인 사이버 안보 기관시설 안보국장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번 미국 대선이 미국 역사상 가장 안전한 대선이었다라고 발표를 해서 사실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과는 180도로 달랐죠. 그래서 바로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그분을 해고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분을 보면 이 크랩스 국장은 2016년부터 이 새롭게 이제 론칭한 이 그 안보 국장 그를 지냈고 사실 이분은 공화당 소속이고 또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임명했던 분입니다. 그리고 그 트럼프 캠페인 또는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은 아직까지도 이제 여러 음모론으로 이번 선거가 조작되었다고 주장하고는 있지만 사실상 모든 에비던스나 증거 자료를 보면 아직까지도 결정적인 증거가 부족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이렇게 주장은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증거는 없고 말만 앞서고 해서 좀 그 안타까운 부분이 굉장히 많고 그리고 현재 트럼프 캠페인이 뭐 여러 소송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현재 30개가 넘는 법적 소송에서 이제 패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저께였죠. 좀 큰 뉴스가 나왔는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가장 최측근인 윌리엄 바 연방 법무부장이 AP통신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연방 검사 FBI 수사에서 부정선거 증거 발견 못했다라고 해서 저는 네. 이게 결정적인 증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 가운데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해서 이제 조지아주 주지사 총무처 장관을 비난하고 있는데 조지아주의 투표 시스템하고 투표 방식에 문제가 있다 계속 지적하고 있거든요. 현재 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네, 제가 오늘 그 이런 말을 하고 싶었어요. 조지아주를 그 짚어보면요, 네.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사실 조지아 주지사 공화당. 조지아 주의회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지아 주에 있는 선거 시스템을 총관리하는 그 총무처 장관 공화당이고 이번에도 트럼프 대통령을 직접 투표를 했습니다. 네. 결과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좋게 나오지 않았다고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 비난을 하고 여러 가지 그 시스템을 그 비난을 하고 있는데 사실 미국 선거 시스템은요. 각 주 그리고 카운티 선거국에서 의논을 하고 그 주 의회에서 통과를 해서 진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조지아주를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서 아는데 조지아주가 그동안 공화당 보수 진영의 텃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주에서 진행하고 있는 뭐 우편투표 방식, 뭐 현장투표 방식 여러 각종 룰은 그 주에서 장악하고 있는 공화당 리퍼블리칸 파티에서 통과를 시켰고 그렇게 해서 시행을 했는데 정정당당하게 조 바이든 후보가 우승을 당선이 됐는데 그 결과를 가지고 아직까지도 지금 그 비난을 하고 있지만 재검토했는데도 결과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충성심이 강한 이 조지아주 주지사나 뭐 총무처 장관 이런 분들이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했고 했는데도 이분들에게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해서 비난의 메시지를 그 보내고 있습니다. 애리조나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동안 공화당 텃밭이었는데 이번에는 조 바이든 후보를 이제 선택을 했죠. 그래서 애리조나 주에 있는 뭐 주지사도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저는 앞뒤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뭐 트럼프 캠프 쪽에서는 뭐 여러 가지 소송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뭐 바이든 정권 인수인계 작업은 뭐 그냥 그대로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뭐 어떻게 문제가 이제는 좀 없어 보입니까? 네, 사실 최근에 이제 GSA 이제 승인이 나서 저도 굉장히 다행스럽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하지만 그 이런 그 이렇게 보여주는 법적적인 인수인계 작업은 지금 이제 진행을 하고 있지만 사실 그 뒤에서 그 현 정권 그리고 차기 대통령 정권 관계자들하고 협력이랑 여러 가지 정부 교환이 이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지금 미디어 커버리지를 보면 많은 분들이 특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을 좀 지지하는 분들은 뭐 바이든 당선인은 지금 뭐 디테일이 없는 플랜을 주고 있다. 당연히 디테일이 없죠. 왜냐하면 지금 현 정권에서 아무런 인포메이션을 특히 이제 안보 문제도 이번 주 월요일부터 그 브리핑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뭐 백신이나 뭐 이런 코로나19 관련된 정보도 하도 그 쉐어를 안 해서 바이든 그 캠페인 쪽에서 직접 그 본인들이 이제 알고 있는 전문가들을 섭외해서 그분들에게 상담을 받고 있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태스크포스나 그리고 경기 부양책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그런 정보를 전혀 그 쉐어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네. 물론 뭐 이렇게 GSA 승인이나 이런 작업들은 진행이 됐지만 그 뒤에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 작업들이 없기 때문에 그 지금 조 바이든 당선인 자체도 지금 최대한 노력을 해서 앞으로의 이제 정책이나 이런 것을 발표를 하는데 그 지금 미국 정부가 갖고 있는 그 중요한 정보들을 볼 수가 없어서 지금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네. 자, 바이든 정권의 첫 100일 동안의 행보에 지금 관심이 꽤 큰데요.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네,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기대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 최근에 이제 장관 후보들이 여러 가지 이런 것을 봤을 때 네. 확실히 이제 조 바이든 당선인은 지난 정권과는 달리 굉장히 다양한 그리고 미국의 다양성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인사들을 임명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 첫 100일의 이제 어젠다를 보면요. 가장 먼저 이제 코로나19 관련 이슈입니다. 지금 코로나19가 더욱더 확산이 돼서 많은 분들이 또 사망을 하고 그리고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여기 이제 조 바이든 당선인은 이제 취임 이후 1월 20일 취임 이후 바로 코로나19 이제 관련 경기 부양책을 통과시키겠다고 이제 그 발표를 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변수가 있는 게요. 네. 1월 5일 날 그 조지아주의 두 명의 이제 연방 상원 자리가 아직 그 결정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렇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연방 상원의 컨트롤이 뭐 공화당인지 민주당인지 이게 결정이 아직 안 됐거든요. 네. 그래서 이 결과에 따라서 경기 부양책이 연방 의회에서 통과가 될지 아니면 그게 불가능하면 행정명령으로 네. 몇몇 부분을 통과를 할지를 결정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인종차별 문제죠. 네. 이것들을 어느 정도 이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플랜을 제시하겠다고 했고 마지막 또 두 가지는 이제 기후변화 문제 그다음에 이민정책 그리고 닥화를 회복시킨다고 이런 여러 가지 중요한 이슈들을 첫 100일 안에 이제 발표를 하겠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한인민주당협회 스티브 강 부회장, 회장과 함께했습니다.